아빠 나와? 머리도 나와? 조금 잘리는데 조금 잘려. 그럼 더 뒤로 가. 됐다. 됐다? 아, 오늘은 그 잡초 제거. 유기농 밭이니까, 유기농이니까 농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감자를 심어놨는데 풀이 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풀이 어린 싹일 때는, 이렇게 큰 놈들은 안 되는데, 풀이 어린 싹일 때는 이 식초를 뿌려주면은 어린 싹을 잡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식초를 뿌리러 왔어요. 하지때가 되면 감자 캐서 수미감자 구독자분들하고 나눔을 할 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걸로만, 유기농으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초를, 먹어도 되는 식초인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차. 이 환삼덩쿨인데, 이 환삼덩쿨이 여기로 뻗어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환삼덩쿨은 꼭 잡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이 정도 났을 때는 이 식초를 뿌리면, 이게 그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이걸 장아찌나 나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어린 싹은. 그래가지고는 지금 제가 지금 장아찌를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뽑아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식초하고 뭐 물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섞어서 아빠 근데 아빠 근데 숫자가 늘어나는데? 아, 숫자가 늘어나지? 그게 찍히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장아찌를 담으려고요. 이 식초를 뿌리면은 이게 장아찌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번져요. 장아찌가 돼서. 자, 이제 장아찌 담는 거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발도 장아찌가 담아주네. 아, 이쪽으로 뿌려지니까. 현아, 일로 따라와. 따라오라고? 아, 근데 이상한 냄새 나는데,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나? 응. 식초라서 그래, 식초. 이게 농약통이라고 해서 혹시나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이건 농약이 아니고 식초입니다. 이상한 냄새 나지? 응. 제 옆에 막걸리병이 있으면 제가 막걸리 마시는 줄로 아는데, 막걸리병이 있어도 안 마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약통이지만 식초만 담았습니다, 식초. 냄새 나서 안 따라갈 거야. 또 이게 넓잖아. 그러니까 짬뽕. 그러니까 뭔 계란이요? 청계하고 기러기알인데. 어디서 갖고 왔어? 저기 돼지농장 사장님이 가져왔는데. 아, 이거 난데? 예. 네. 그래가지고 얘를 닭한테 품게 해가지고, 얘가 닭 기러기를 닭으로 만들어 보려고. 아, 지금 가서 이렇게 부화시키려고? 예. 네, 집에 갖고 와서. 홍준기 사장님, 네. 닭 부화시키는 그 기계 뭐 있는데? 아, 저도 부화기 있는데. 아. 그 부화기 사이에 하면은 기러기가 닭이 안 되니까. 기러기를 닭으로 만드는 걸 제가 지금. 뭐 내일 딱 좋네. 내일 부활절이니까 부활 되구나. 아, 하분만 해? 아, 말고 조금만. 예, 네, 알았어요. 여기 홍 사장님. 여기 최상태 선생님은. 기러기를 닭으로 만들겠습니다. 아까 내가? 아빠 기러기를 닭으로 변신시키는 거 보여줄게.
아 잠깐만 지푸라기를 가져와야 된다. 지푸라기를 안 가져왔어. 들어와.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 돼. 아까 다가른 현유 다가른 어디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아빠가 기러기알을 가져왔거든. 기러기알. 크지? 아무튼 이만한 알을 가져오면 안 돼. 기러기를 닭이 품어가지고 기러기알에서 닭이 나오게 하려고. 기러기가 태어나는데 그 기러기가 닭인 척하는 거. 재밌겠지? 너도. 나도 줄래. 너도. 던지지 말고 조심해서 너. 던지지 말고 조심해서 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러기 알을 놨는데 기러기가 태어났는데 기러기가 닭이 되는 거야. 알았지? 가자.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대장간인데 여기서 다 수술해서 만들어야지. 맞아, 진짜 몇 개 안. 몇 개? 그 제가 지리산에서도 살았었는데. 군산. 지리산. 지리산? 인월. 인월. 거기에도 어르신이 그 수술해서 만들었었는데 돌아가시고 한 20년 됐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는 지금 오셨네. 수술해서 만드는 데가 드물어요. 멀리 왔어. 네, 멀리서. 이걸 모루라고 하나요? 수술하는 데? 모루. 모루독이라고 이제 모루독. 이거 낫도 찍어서. 낫도 끓여서 만들고, 칼도 만들고. 지리산. 아, 지금은 저기 백운타네. 아, 백운타. 네. 아, 신암리. 예, 네, 맞아요. 아, 신암리. 예. 이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글 감독장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거. 옛날 많이 알지, 하나. 그게 아니고, 저는 목도 가지고. 와. 뭘 왜야? 이거 하나 사고 야가 네 번째인가? 여섯째. 자연이가 촬영해서 야가 여섯째.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칼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로워요. 또 이걸 갈아서 쓸 수 있는데 이 스테인레스로 만든 건 갈아서 쓰지 못해요. 이것이 좋아요. 이 정글 또 하나 하고 오늘은 나무를 캐는 괭이. 괭이 하나 할게요. 전국에 몇 군데 남지 않은 대장간입니다. 대장간. 장수 국민의 대장간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건 전 국민의 대한민국의 대장간. 몇 군데 남지 않은 대장간 구경을 좀만 더 시켜드릴게요. 칼, 그 다음에 낫, 끌도 있고 끌도 있고. 아, 그 아이디어가 참 좋네. 감금질을 하는 예, 이거 주세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끝처럼 네. 좀 날카롭고 여기서 갈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전글도도 하나 주세요. 조리대 이런 거 자를 때 전글도 괜찮죠? 네? 조리대 자를 때 조리대? 네. 아.